하고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얼마 전에 상임위원장이 제대로 결정이 안 되면은 국회 열어봤자 식물부터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실물국회가 설사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얼굴 없는 국회 만드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고 또 대한민국과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예의차 국회를 방문한다고 할 때 국회라는 데가 의장 부의장도 없고 이런 얼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거는 국제적인 망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점을 박지원 원내대표께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또 접촉을 해서 어떻게든지 오늘 집회만은 꼭 성사가 되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재원을 볼모로 하는 이런 형태는 정말로 구태가 아니냐. 이런 거는 꼭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국회, 우리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던 것이 18대 국회 때 이전에 보면은 당론이 너무 많아서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활동을 못하고 그 결과 무슨 국회가 집단 폐쌍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일은 피하자고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당뿐이 아니라 민주당도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것까지 이 구시대적인 당론으로 가자 말자 이렇게 정하는 것이 참 답답하다 하는 그런 감을 갖습니다. 헌법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인권이요, 또 국가의 자유민주적 질서입니다. 최근에 민주통합당의 의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헌법 가치를 과연 19대 국회가 당을 초월해서 지켜낼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초기에 분명히 밝힐 건 밝히고 손을 끌 것은 긋고 국회가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자유의 품에 돌아온 우리 형제 동포에게 변절자다 라고 할 때에는 그럼 가치의 중심과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있느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있느냐 하는 점에서 중요한 선을 우리가 그을 때가 되었다 하는 점이고, 또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이나 입법은 내정 간섭이자 외교적 신뢰다 라는 발언을 중요한 지도자 한 분이 하셨다는 것 자체도 과연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그토록 중시하는 헌법의 아주 근본 가치인 인간의 기본적 질서라는 것은 국가 이전의 가치요,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 국가요, 정부라는 대원칙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누리당으로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세우고 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느냐를 심사하는 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